와. 아 여기가 평소 서진 씨가 다니는 미용실인가요? 네네, 제가 다니는 미용실이에요. 여기 어디냐? 미용실 예약했는데요. 오, 삼천풍 미장원하고 틀리네. 우와, 2억에 하나. 내가 다니는 미용실. 오. 근데 우리 엄마들이 사실 샵 가는 게 되게 신기한 경험이긴 해요. 왜냐면 결혼식 때 보통 샵 메이크업 받잖아요. 그다음에 뭐 받을 일이 없죠. 요즘 엄마들은. 여성분들은 예뻐지는 걸 좋아하잖아요. 그렇죠. 우와. 왕비를 만들어줄게라 가든만. 근데 샵 볼 때마다 저 다 쓰지도 않는 색조를 왜 꺼내놓는지 모르겠어요. 아, 매번. 퇴근할 때 그걸 또 다 뚜껑 닫아서 다 넣어놓은대요. 먼지 들어가니까. 그렇지. 그리고 다시 또 다 꺼내놓는 거래요. 샵에 가서 엄마 헤어 메이크업을 받게 하고 엄마의 예뻐진 모습을 보여드림으로써 기분을 한층 더 업시켜드리고 싶었어요. 예뻐진 모습으로 서울 구경을 하면 더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. 어머, 잘했다, 잘했어. 서희 씨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언니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엄마 40대 중반처럼 보이게 할 수 있어요. 어머니, 근데 속눈썹 연장하셨네요? 대답 안 해줘요. 어머, 그래도 우리 서진 씨가 섬세하다. 어머니가 본인 입으로 그렇게 말하기가 좀 민망하잖아요. 그냥 해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옆에서 대신 얘기해 주잖아. 원래 이 헤어 메이크업 안 받다가 처음 받게 되면요, 이게 긴장하게 돼요. 어색하고. 고현정이나 이영애 좋아하세요? 분들처럼 수수하게 이쁘게 딱 두 잘랐어. 넌 안 되겠지만 아예 이쁘게 해드릴게요. 저 선생님 화면빨 잘 받으시네. 아, 저 선생님. 평소에 친하신 분인가 보다. 네, 친해. 어제도 만났어요. 아, 메이크업 지금 해주시는 원장님이시구나. 우리 어머님이 속눈썹 연장을 하셨대요. 평소에 이렇게 꾸미는 걸 그래도 기본 좋아하시나 봐요. 많이 좋아하세요. 그래서 눈썹 문신도 잘 하시고 연장도 잘 하시고. 속눈썹 연장하는 거. 네.